피부 표현도 되게 건강해 보이죠, 오늘따라? 아, 뭐 학교 안 가야 될것 같은데. 진짜 막 되게 날아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 오늘은 오후 수업이어가지고 좀 여유롭게 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쓰던 패드를 다 써서 오랜만에 토너로 손에 묻혀서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캐모마일 토너 썼어요. 항상 메이크업 전에 패드로 닦아내는 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뭔가 토너라든지 패드로 안 닦으면 되게 찝찝해요. 그리고 이렇게 닦아주면 확실히 더 시원하고 각질 정리가 돼갖고 베이스가 잘 먹습니다. 그리고 세럼 바를게요. 마몽드에서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 레드 세럼이에요. 날씨 바뀔 때마다 항상 그렇지만 트러블들이 또 이렇게 좀 자잘자잘하게 올라오고 좀 날씨가 가벼워져가지고 기초도 바꿀 때가 돼서 저자극으로 된 세럼을 찾다 보니까 이게 좀 성분이 되게 많이 끌려서 얘로 선택을 했습니다. 요 세럼 애칭이 결광 세럼이라고 하더라고요. 피부결이 막 촘촘하게 메워지고 매끈해지고 겉에서만 나는 그냥 일시적인 광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막 케어를 하니까 그래서 결광 세럼인가 봐요. 저는 색조 제품 볼 때는 그렇게 성분을 안 따지는데 기초는 성분이라든지 그 써있는 키워드 같은 걸 되게 잘 보거든요. 그래야 좀 막 뽐뿌가 오기도 해서 제가 요 세럼에서 좀 꽂힌 키워드는 섬유 폴리페놀 그리고 꽃을 피워내는 그 탄생 에너지? 요거에 꽂혔어요. 외부 환경에 따라 또는 환절기 때는 진짜 피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는데 얘가 피부 속부터 케어를 해준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피부 측정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2주 이상 더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어떤지 후기를 꼭 남기도록 할게요. 5일 동안 써보고 느낀 건 바르고 나면 확실히 피부가 되게 부들부들 부드럽고 매끈매끈해져요. 그런 것도 있고 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촉촉해진 기분도 들고요. 메이크업이 안 떠요. 저는 요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기하잖아요. 5일밖에 안 써봤는데 되게 끈적이지 않게 흡수가 돼요. 가볍고 산뜻한 거?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전에도 되게 잘 사용을 해요. 저는 요즘 얘를 파데랑 섞어서 쓰는데 이따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크림 바르도록 할게요. 작년 가을에 무궁화 크림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좀 가을, 겨울 이쯤이어서 인텐스를 썼는데 이제 좀 봄, 여름 이철이 와서 저는 좀 더 가벼운 라이트 크림으로 바꿨습니다. 날씨도 좀 풀려가니까 제가 또 피지가 또 활발하게 분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로 좀 더 가볍고 산뜻한 제품들을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헤라 썸메이트. 이거 헤라 썸메이트는 제가 메이크업 하고 나올 때도 이것만 썼었는데 선케어도 되겠지만 되게 메이크업 베이스로 올라가기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좀 촉촉한 피부 표현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오페 퍼펙트 커버. 이게 커버력이 좀 좋은 제품이라 약간 뻑뻑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매트한 베이스 지속력이라든지 마무리감 되게 만족스러운데 좀 속당김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렇게 좀 산뜻하고 수분감 있는 제품을 살짝 믹스를 해주면 더 매끈매끈하게 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살짝 탱글탱글해 보이고 결광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요즘은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기초로도 충분한데 약간 매트한 제형 베이스 바를 땐 이렇게 섞어 쓰면 더 좋아요. 그냥 촉촉한 제품 바르면 금방 무너지는 게 아쉬워서 이렇게 씁니다. 커버력도 좋고 마무리감도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매트한 파운데이션인데요. 기초부터 좀 살짝 수분감도 얹어줘서인지 광이 좀 보이네요. 어제 밤부터 눈을 감는데 되게 좀 뭔가 신경 쓰이게 아픈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눈을 만졌는데 뭐 다래끼 이런 것도 아니고 아파가지고 아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지금도 아파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세수하고 봤더니 속에 진짜 조그맣게 다래끼가 났어. 요즘 되게 피곤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피곤할 때 생기는 증상들 있잖아요. 그게 막 몸에서 일어난다? 나 진짜 괜찮은데. 써너 눈썹 그리도록 할게요. 저 미술학원 다닐 때 우연히 마신 게 써너비였어요, 편의점에서. 근데 너무 맛있어서 한동안 학원 애들 다 써너 먹고 다녔거든요.
오랜만에 마트에서 세일하길래 먹었어요. 옛날에는 좀 포도 맛이 더 맛있었던 것 같은데 나이 먹으면서 입맛이 바뀐 건지 이런 토마토 맛도 맛있네요. 먼저 밝은 컬러 브로우로 앞머리를 만들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앞에는 그냥 아예 밝은 펜슬을 써서 좀 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이쪽 눈썹이 얘에 비해서 되게 짧아가지고 여기 억지로 만들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안 그리면 너무 짤뚱해 보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진짜 눈썹 문신 하고 싶다니까. 뒤엔 좀 어두운 컬러. 여러분들은 메이크업할 때 어디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저는 눈썹이 제일 많이 걸려요. 앞머리도 내리고 다니면서 눈썹에 진짜 신경 많이 씁니다. 다음이 속눈썹. 눈썹은 균형 맞추는 거랑 그라데이션 때문에 계속 만지게 돼서 진짜 오래 걸려요. 눈썹 그렸으니까 어느 정도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리따움 섀도우를 쓰도록 할게요. 원래 있는 컬러랑은 컬러는 그대로인데 패키징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보고 아리따움 아닌 줄 알았어요. 가든이야. 오늘 옷도 그렇고 이어링도 그렇고 좀 분홍분홍하게 가고 싶어서, 지난번에는 레드 토마토였으니까 이번에는 뭔가 복숭아꽃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욕심이 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핑크 컬러가 꽤 많이 올라갔어요, 진하게. 끝까지 잘 블렌딩을 해주면 좋아요. 이 가드니아가 제 모노아이즈 중에 거의 최애 컬러였어요. 요즘엔 좀 취향이 바뀌긴 했지만 원 플러스 원 세일하면은 진짜 학원 끝나고 아이들이랑 가서 샀는데. 오늘 앞머리는 들어가지 말고 밑에만, 뒤에만. 오늘 제 메이크업 컨셉은 꽃 피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랑스럽고. 이러고 학교를 간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블루밍 핑크. 좀 코랄빛이 섞인 핑크예요. 이거는 완전 분홍분홍한데. 근데 아까 이미 가드니아를 좀 많이 진하게 올렸기 때문에 색감보다는 좀 광이 올라오는 느낌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글리터 로맨스. 이게 마지막 섀도우 단계예요. 이렇게 색감 진하게 올라갈 때는 음영은 거의 안 넣는 게 색감 표현이 잘 돼갖고, 이제 글리터 로맨스로는 눈 앞머리 아까 비워둔 곳이랑 그리고 이렇게 해서 눈 앞머리를 진짜 완전 화사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속눈썹도 한번 찝어놓고, 어차피 아이라인 그리면 풀리니까. 저번에 뷰러 하다가 속눈썹이 어디가 좀 뽑힌 거야. 그래서 어딘지 몰랐거든? 근데 저번에 마스카라 하는데 자꾸 이쪽이 비어서 좀 보니까 뽑혔어. 여기가 없어, 앞머리가. 그래서 이상해. 오늘 핑크 컬러 섀도우만 바르고 음영 섀도우를 안 올렸기 때문에 좀 부어볼 수 있어서 아이라인을 최대한 길고 조금 살짝 진하고 그윽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앞머리도 눈동자 중간까지 그려주고 뒤에도 살살살 문질러서 살짝 언더 속눈썹 효과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음영 섀도우 안 했지만 이렇게 눈에 좀 자연스럽게 크기가 커지죠. 마스카라는 깔끔하게 발리는 생얼카라. 여기가 비어요, 여기가. 여기가 없어졌어, 속눈썹이. 얘는 섬유질은 거의 없고 진짜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카라라서 뷰러를 좀 많이 잘 집어넣고 발랐을 때 그 효과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내 눈썹이 살짝 진해지는 정도? 한 번 더 찝고. 말리고 더 찝으니까는 엄청 올라가죠. 이게 섬유질이 없어도 뷰러만 잘 하면은 훨씬 더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속눈썹이 생기진 않아요. 브로우로 밑에 여기 음영까지 넣고 끝낼게요. 제일 연한 거. 그리고 오늘 좀 약간 광이 남게 연출이 됐으니까 크림 블러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밖에서만 보면 완전 코랄인데 앞에 꺼내면 분홍기예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앞쪽에는 체리핑크. 얘는 좀 더 쿨한 컬러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믹스하니까
좀 더 묘하게 컬러감이 올라와서 믹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동아리 오랜만에 새로 들었다고 했잖아요. 저 향수 동아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향수를 이제 조향하는 거였어요. 섞으면서 향을 만드는 건데 제가 향을 막 여러 가지를 맡으면서 섞고 하다 보니까 진짜 코가 터질 것 같아요. 저는 그 동아리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30분 동안 만들고 뻗어요. 너무 코가 힘들어 죽겠어. 그게 축제 하잖아요, 대학교. 그때 프리마켓을 하는데 동아리 내에서 좋은 향수로 좀 뽑혀야 판매가 되는데 제가 향 좋아하는 취향이 되게 좀 무겁고 이런 거여서 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되게 중성적인 향을 좋아해요. 뭔가 나무 냄새 같기도 하고 약간 머스크기도 살짝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과일 냄새보다는 좀 그런 무겁고 그래서 제가 러쉬를 좋아하는 게 향이 되게 세잖아요. 이번에 만든 향도 약간 러쉬빛이 살짝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향 만드는 게 되게 생각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처음 만들었을 때랑 2주 지나서 맡아봤을 때랑도 향이 다르고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뭐 내 거 안 뽑히면 그냥 나 혼자 뿌리고 다니지 뭐. 립만 바르면 끝입니다.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틴트 계열인데 약간 좀 코랄빛이 도는 컬러랑 이걸 베이스로 깔 거고 완전 핫한 핑크 레드기가 더 많이 들긴 한데 약간 핑크빛이 도는 이거를 더 포인트 컬러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있으니까 되게 놀러 가고 싶다. 학교 안 가고 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여행 가는 친구도 있거든요. 부럽다. 그래서 저도 4월이나 5월에 학교 다니는 중간에 그냥 수업 하나 빼고 제주도나 갔다 올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면은 그때쯤에 날씨도 되게 막 살짝 시원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할 것 같아서 원피스를 입고 갈 거예요. 제 제주도 로망이에요. 하얀 원피스 입고 바람에 이렇게 휙 날리면서 그런 로망이 있는데 같이 갈 멤버를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이렇게 코랄 컬러 올렸어요. 되게 차분해서 이렇게만 하고 끝내도 좋은데 오늘 좀 컬러감 쨍하게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바를게요. 지금 입술에 각질이 좀 많이 올라와서 손으로 좀 툭툭툭 쳐주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크레용으로 계속 문지르면 각질만 더 부각되고 끼임만 더 많이 생기거든요. 아니 이렇게 톡톡톡톡 제가 요즘에 백예린 씨 노래 되게 빠져있어요. 제가 제주 때 백예린 님 노래 들으면서 좀 많이 버텼었는데 이게 음원은 아니고 스퀘어? 스퀘어 들으면 기분이 되게 되게 좋아져요. 만약에 제 겟레디 위드미 보면서 같이 준비하셨던 분들은 나갈 때 이렇게 유튜브에 백예린 님 스퀘어 검색해서 들으면서 가면은 진짜 막 되게 날아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텐션이 진짜 막 업이 돼요. 아, 뭐 학교 안 가야 될 것 같은데? 놀러 가야 될 것 같은데? 피부 표현도 되게 되게 건강해 보이죠, 오늘따라? 아무튼 저는 오늘 이제 이만 학교를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의 겟레디 위드미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야, 응? 있어 보인다, 지지배야. 우리나라 개복치가 호주까지 가가지고 죽었대. 사인은 플라스틱 쓰레기. 멀리서 갔대. 근데 개복치 우리나라 거야? 개복치 회도 있대. 네? 맛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되게 뭔가 엄청 분위기 있는 카페 나오는 것 같아. 나 나중에 기사로 채용해줘. 나 사실 참고로 사진 굉장히 잘 찍거든. 뭐? 더 맛있어. 자, 한번 붙여볼까요? 지가 약간 흔들려 보이고 흩어져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시죠? 코가 나고 선명해졌어요. 선명해졌어요? 아, 들어보세요. 눈이 더 안 좋아졌나요? 근데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아, 하루 착용 같은 경우 이렇게 여섯 개랑 그리고 네 개 총 열 종이 있어요. 안녕, 여긴 남대문이에요. 야, 너 안 보여.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렇게.
나 이거 했다. 어. 뭔데? 아 그때 그거? 어. 예쁘네. 러시아 갈 때. 서울극장 어스볼 생각지도 못한 공포영화를. 작년은 공포영화 개봉. 아 저는 공포영화 진짜 못 봤어. 아 진짜 근데 독립영화 좋아하는데. 독립영화 전용관이래요. 아 근데 좀 싸다. 길쥬? 귀여워 햄스터 같아. 내 가방 실체. 어 약간 근데 이거 맛이 좀 신기하대. 어 약간 가르시냐 이런 거여서 먹었어. 나 근데 명랑핫도그 이런 거 하나 있어도 맛있게 먹어. 명랑핫도그 먹고 싶다. 대신 세 개 먹어야 돼. 와 노래까지 딱 꺼졌어. 해물파전 영화 보고 먹어? 배터리 없다. 우리 어스 보러 간다. 큰일 났다.